아까 실종이 너무 흔들었어. 아, 흔들어져 위기.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문어구이 제품 되겠습니다. 필리핀산이고요. 정가는 6,800원 되는데 저녁에 갔더니 한 반값에서 구입을 했고요. 여러 사이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 같습니다. 작은 거죠, 뭐. 자, 양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요게 얼굴. 문어구인데 문어 한 반 마리 정도 되는 것 같네. 한 마리는 아닌 것 같고. 자, 요렇게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연세야, 문어 먹자. 문어? 어. 살아있는 거? 돌아가신 거. 어떻게 생겼어? 일로 와봐. 샀어? 샀지. 어? 샀지. 일로 와봐. 샀어? 응? 샀어? 뭐가 타? 뭐지? 불에 탔어? 물에 아니 물에 데친 것 같아. 진짜 아이. 자, 물에 데친 거 데쳐갖고 양념 한 것 같고요. 아, 뭐야? 근데 왜 이 색이 왜 이래? 삶았으니까. 아, 뭐야? 자, 이거 통째로 줄까? 잘라서 줄까? 아, 맛없을 것 같아. 아니, 한번 먹어봐. 그럼 조금만. 이거 되게 쫄깃쫄깃한 거야. 한번 먹. 큰 거. 즐겨? 응. 문어가 좀 질긴 편인데. 야! 아, 간장이 너무 짜. 조금 질기긴 한데. 뭐 가위를 잘릴 못 먹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봐. 잘라서 한번 요만큼 좀만큼만 먹어봐. 아, 싫어. 너무 질겨워. 딱딱해. 딱딱하네. 너무 뭐지? 그럼 여기 먹어봐. 앞에 요거 말랑말랑한 부분이니까. 간장. 간장 덜어줄까? 자, 머리 부분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주 단순하죠. 맛있어, 맛없어. 그리고 한번 맛없다고 한 거는 또 죽어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자, 이쪽에 뭐 알 같은 거 들은 것도 또 맛있는데. 이제 조금 연소말 따라 좀 짜자. 짜고, 장고 사기 잘했다. 큰 거 났으면 좀 남기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빨 안 좋으신 분들은 뭐 그냥 그럴 것 같고. 자, 뭐 이마트에서 판매되는데요. 이런 걸 이제 보통 숙회라고 그러죠. 물로 데친 거. 네, 삶아가지고 살짝 한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긴 거 한번 먹어봅시다. 빨통에 있는 거. 아주 질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뭐 적당히 드시기 좋아가지고 그냥 술안주나 밥 반찬?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뭐 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저녁에 저렴하게 할 때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문어 사셔다가 뭐야 집에서 데쳐서 그냥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녁에 술안주 먹어야 되는데. 면서가 저번에 그 문어 살아있는 거 먹고 싶다고 했는데 왠지 먹다가 치아 고를까봐 살아있는 문어는 좀 그렇더라고요. 새우 정도만 하지. 자, 하여튼 그런 제품 맛있게 드셔보시고. 고루고루 씹는 맛이 좋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그러니까.